네. 네. 그러면 오늘 저녁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게스트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증권에 계시죠? 우리 서영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영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영수 이사님과 3프로는 그래도 몇 번 뵀었죠? 예, 많이 봤습니다. 중요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잘 또 설명을 해 주시는데 가끔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출연하시는 걸 제가 이제 라디오나 뭐 이렇게 TV에서 보기도 하는데 항상 진행자분들이 약간 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 그렇다고요? 약간 좀 시장의 비유 일반적인 이야기들보다 좀 다른 얘기를 많이 네. 좀 해주시는 편이라 진행자들도 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오늘도 확실히 좀 일반적인 뷰랑 좀 다른 뷰 어쨌든 뭐 서영수 이사님이 보시는 뷰를 허심탄회하게 좀 털어놔주시면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서 이사님 되게 좋아해요. 아 근데 어떻게 저분은 다른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네. 네. 어떻게 안 늙으시죠 저렇게? 그게 저도 저보다 사실 나이가 많으시죠? 한 살인가 더 많으세요. 네. 그런데 보면 방부미남이에요 보면. 와, 아, 네. 15년 전에 뵀던 네. 얼굴, 10년 네. 전에 뵀던 얼굴 똑같으셔. 똑같아요. 네. 네. 놀라운 우리 서영수 이사님.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여쭤보는데 먼저 네.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인 얘기 전에 카카오뱅크 얘기 좀 한번 살짝 해볼까요? 예. 카카오뱅크. 그렇지. 어떻게 요 정도면 흥행 성공한 거죠? 아 물론이죠. 예. 우선은 좀 아셔야 될 게 저는 이제 주가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네. 네. 좀 주가는 펀더멘탈과 좀 다르게 오버슈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네. 보고 있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좀 아셔야 될 거는 카카오뱅크라는 인터넷 전문은행 미국에서 네오뱅크 유럽에서는 뭐 챌린저뱅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글로벌리 전 세계에서 카카오뱅크처럼 인터넷으로 수신하고 특히 모바일로요. 네. 그리고 100% 인터넷으로 대출해주는 그러면서 자산을 4년 만에 30조 이상을 늘렸던 은행은 네. 카카오뱅크가 유일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어제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네.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뭐 피어 그룹이 있으면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비교를 하기가. 네. 글로벌하게 아 미국에 카카오뱅크 같은 회사가 있었는데 하면 되게 쉬운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무슨 핀테크 회사 뭐 이런 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념이 다릅니다. 핀테크 회사하고요. 아, 다르죠. 은행이 이렇게 모바일로 100% 대출해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네. 이렇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상당히 존재하고요. 네, 일본도 네. 존재하고 네. 유럽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터넷 은행 대부분은요. 사실상 인터넷 은행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찰스 스왑이 네. 예, 증권사인데 자금을 이제 운용할 때 네. 그때 은행의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형태예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인터넷 은행이 뭐 예를 들어서 아멕스 카드라든지 캐피탈 원이라든지 이런 쪽이 대부분이고요. 또는 알리뱅크 같이 자동차 할부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에 약간은 성격이 다른 인터넷 은행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독립계 인터넷 은행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대단히 작은 소규모의 인터넷 전문 은행이고요. 재미있는 거는 뭐 재미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독립계 인터넷 은행이 미국에서 카카오뱅크처럼 그렇게 많이 출시가 되었는데 오픈이 되었는데 절반 이상이 망했어요. 예. 망했어요? 예. 그래요? 이것만 그만큼 인터넷 은행은 굉장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사업이에요. 사실은요. 따라서 일본은 어떻냐? 네. 일본은 예금은 인터넷에 조달하는데요. 대출은 가계 대출은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대출은 돈 빌려줄 때는 오프라인으로 네, 하고 오프라인으로 하고요. 네. 그래서 대리점을 통해서 이용하고요. 네. 그리고 유럽을 가보면은 대출 자체를 거의 안 합니다. 오히려 그냥 지급 결제 중심의 은행이에요. 네. 그래서 리치 플레이어로서의 인터넷 은행이지 카카오뱅크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수신과 여신을 모바일로 그것도 100% 하는 인터넷 은행 그거는 사실상 물론 작은 은행은 있지만 이런 정도의 인터넷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다른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네.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규제가 여러 가지 문제 이제 수신부터 얘기 드릴까요? 네. 가장 큰 규제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실시간 자금 이체가 가능하죠. 네. 모바일이니까 네. 더더운다나 그 부분은 굉장한 파워풀하잖아요. 네. 그래서 작은 거리를 할 때 대부분 다 인터넷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선진국 중에서 실시간 자금 이체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한 개 정도밖에 없어요. 예. 그게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 이게 가장 큰 차이점.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에요. 어. 예, 글로벌 트렌드가 네? 이래서 이제 금융이 어렵습니다. 네. 예, 금융소비자보호법 때문에 사실상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해주는 게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일본도 오프라인을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네, 예. 네.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가장 핀텍이 발전했고 IT가 발전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BOA라든지 네. 체이스라든지 이런 데들이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 대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어. 예. 그건 법 때문에? 그런 금융소비자 보호라든지 네. 이런 법규 때문에 또는 네. 중요한 거는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제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 또는 은행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은행은 규제 산업이자 보호 산업이에요. 그런 이유로 은행 메이저 뱅크들이 네. 굳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려 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질 거고요. 네. 그렇죠.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당연히 수익성은 떨어져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무리하게 대출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 과정에서 금융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들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규제와 보호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인터넷 은행의 성장이 사실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에서의 어떤 핀텍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네. 발전하냐면 은행보다는 핀테크 쪽으로 발전하게 돼요. 네. 예. 그게 좀 차이점입니다. 네. 그렇네요. 예, 그래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높은 이제 핀테크 회사 또는 네. 은행 회사, 은행 약간 은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금융권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스퀘어입니다. 스퀘어가 스퀘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저께 뭐 인수 하나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주가 호주 있는 회사에서 많이 올랐죠. 글로벌 페이먼트는 빠지고 그렇죠. 예. 했던.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POS 회사 있죠. POS. POS? 포스. 예, 네, 포스. 네, 네. 포스 제공하는. 네. 아, 가게마다 있는 거 결제하는 거? 예, 예. 네. 그 회사예요. 포스, 미국에 가면은. 예. 근데 그 회사인데 이게 이제 시가총이 40조가 되고요. 네. 예. 40조? 예, PE가 10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PER이 좀 높더라고요. 예, 금융권에서 어쨌든 금융회사니까 네, 네. 금융권에서 PE가 100배를 넘는 회사는 뭐 몇 개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 회사가 네, 100배가 네. 넘어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미국은 사실 불문법이잖아요. 네. 정확하게 법규를 열거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핀테크 회사와 금융회사의 구분을 합니다. 네. 어떻게 하냐. 핀테크 회사는 사업 모델을 정의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게 불문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걸 뭐 법적으로 뭐 이건 해 안 돼 이게 아니라 관행상, 문화상, 이건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의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 핵심이 뭐냐면 비트코인을 할 수 있냐 안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예. 아. 비트코인을 할 수 있는 거는 핀테크 회사인 거고 비트코인을 하지 못하면 금융회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할 수 있다는 게 비트코인 거래를? 예. 예를 들어서 와닿으세요? 네. 그래서 로빈후드는 어떻게 되냐? 같은 증권사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네. IT 컴퍼니로 분류가 돼요. 예. 그리고 찰스 수업도 분명히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안 합니다. 거기는 금융회사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퀘어 같은 데는 P가 네. 100배가 거래되는 거고 네. 예. 다음에 찰스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20배 정도 네. 거래되고요. 거기는 정통 금융이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 얘네는 이것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네. 나름의 일종의 뭐 카르텔 관행 이런 거여서
예. 찰스 수합은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좀 더 진화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금융회사 중에 이제 여신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요거는 성격이 약간 다르고요. 또 반대로 넘어가서 이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금융의 서비스를 회사하는 회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네. 이런 회사들은 밸류에이션이 대부분 높아요. 높죠. 예. 네. 그 서비스를 회사는 제공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비자예요. 네. 비자, 마스터, 네. 예. 그 다음에 이퀴펙스, 트랜스 유니언 같은 금융 서비스 회사.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뭐가 있을까요?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뱅을 얘기할 때 장점을 얘기한다면 사실은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이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네. 네, 이 빅데이터 컴퍼니로서의 가베들과 충분히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카뱅은 저도 뭐 카뱅은 쓰고 있지만 네. 워낙 이제 이체하는 게 편해서 그렇죠, 예. 그냥 이체 주고받고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또 유용한 데이터가 쌓이나요? 물론이죠. MAU라고 하잖아요. 네. Monthly Active User가 지금 금융권에서 1등이고 네. 은행권에서도 1등이에요. 1,300만 명 정도 되니까요. 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네. 이 그룹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사실은 비자, 마스터, 그다음에 이퀴펙스, 트랜스 유니언이에요. 네. 이런 빅데이터 컴퍼니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엔 과점화에 있거든요. 네. 그 과점화를 하고 있는 글로벌 컴퍼니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회사들이에요. 이런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예, 한 30배에서 40배까지 간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뱅을 접근할 때 네.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건가를 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해야 됩니다. 네. 만일에 이 회사를 순수하게 플랫폼 회사라고 이제 본다라면 네. 100배 정도까지도 잘 수도 있는 예, 그래요? 가능성이 있는 회사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핀텍이 아니라 금융회사다라고 한다라면 네. 최대 한 40배 정도 갈 거라요. 지금 몇 배인 거죠? 지금 카카오뱅크가? 오늘 기준으로 오늘 33조 됐으니까 그죠? 네, 네. 그럼 한 60배 정도 되네. 60배. 예. 2022년인가 뭐 하니까.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네. 오늘 들어온 투자자들 있잖아요. 투자자들 중에 외국인이 들어왔죠. 네. 그렇죠? 외국인들은 어쨌든 이런 회사에 대해서 처음 본단 말이에요. 처음 보면은 소수는 열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외국인 매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한창구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소수의 투자자들이 열광해서 들어오는 네, 형태가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이런 형태는 단기간에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있어요. 네네. 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엔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네. 우선은 이제 비자 마스터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 또는 네. 우리 이제 나이스 평가 정도도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는데 그 정도의 우리가 이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럼 은행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네. 좀 남아 있죠. 그거는 기존 은행들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뱅크도 네. 이제 은행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가장 큰 이제 이 상장에 대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카카오뱅크는 상장 지점까지는 더 이상 그러니까 사실은 카카오뱅크가 메이저 뱅크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 은행에 있어서 우리가 리딩 뱅크 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어차피 정부의 규제는 5대 뱅크를 중심으로 규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뱅크는 점유율은 지금 5대 뱅크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네. 인터넷 은행이라는 이유로 빼줬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그만큼 따라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정부의 규제는 이제 규제라는 새로운 틀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네. 이제 주가가 새롭게 또 적용이 되겠죠. 지금 뭐 카카오뱅크가 뭐 대략 뭐 60배 뭐 이렇게 이제 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성공을 어쨌든 한 거잖아요. 성장을 했는데 네. 이렇게 카카오뱅크가 성장 혹은 뭐 현재 주식시장에 성공한 이유를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우선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편의성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성공 스토리에서의 1단계인 거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2단계가 네. 이런 플랫폼 회사에서의 경쟁을 확보할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가격 경쟁력이겠죠. 무슨 가격이요? 대출 가격. 대출. 예. 싸게. 예.
예를 들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네. 가계대출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계대출 순증 기준으로 한 30% 이상이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네. 대출금리 제일 싼 데가 어딜까요? 카카오뱅크예요. 아 그래요? 예, 2%입니다. 예. 지금 대출금리 많이 올린다고 하잖아요. 신용대출은요? 아 신용대출은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금리 대출 있죠. 네. 이거에 대한 규제 때문에 지금 사실상 신용대출은 거의 영업을 안 하는 상황이에요. 금리를 많이 올려놓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규제에서 벗어나는 게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거든요. 네. 그거는 2% 수준이에요. 아, 금액도 예를 들면 딴 데 은행에서 보통 뭐 한 3, 4억 이렇게 빌릴 수 있잖아요. 네. 전세자금 여기도 다 그렇게 빌려줘요? 아 근데 여기는 이제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출이거든요. 그건 네. 2억 2천까지 가능해요. 아, 법적으로. 아.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가격이 있고요. 대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한도도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거. 네.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처음 이제 여기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은행이 이제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이제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한도를 늘려주는 거예요. 에. 한도를 늘려주면 어떤 문제,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이 인터넷 은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비용 경쟁력을 확보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 비용이 싸야 비용. 가격을 네. 싸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네.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인당 대출 규모를 늘리는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초우량 고객, 네. 예, 중심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이 초우량 고객은 상당히 표준화돼 있어서 네. 대출을 할 때 심사하는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초저금리로 신용 대출을 싸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고객을 확보하는데 아까 이제 1단계는 편의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네.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형태는 토스도 그럴 텐데 이런 형태는 고객이 오래 유지하지 않아요. 네. 금방 떠날 수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장기 고객으로 유치하고 충성 높은 고객으로 유치하는 가장 좋은 상품이 대출 상품인 거예요. 네. 그거를 이렇게 대출로 전환시켰던 이 부분이 네. 이 회사의 네. 핵심 경쟁력이자 성공의 네. 비결인 거죠. 네. 솔직히 뭐 우리가 이런 거는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써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써보면 서 이사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3월 코로나 이제 폭락장에 네. 딱 1,500 깨지고 저희 직원들 보고 제가 레버리지 사서 돈 벌어라고 할 때 네.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아우 대출 받으러 가면 엄청 귀찮잖아요. 뭐 떼오라 네. 뭐 떼오라 하니까. 괜히 저 죄진 것 같은 느낌이고. 네. 그렇죠. 네. 또 뭐 이래 부탁해야 되는 네. 느낌 받고. 그런데 저희 직원이 그런 거예요. 카카오뱅크 한번 해보세요. 한 15분 만에 대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카뱅을 안 쓰다가 무슨 소리 대출이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데 특히나 요즘 은행들 가보시면 대출이 정말 더 힘들어졌잖아요. 최근 한 3년 동안. 그래서 저 정말 믿지 않고 그래? 한번 해볼게. 받아가지고 대출 나오는 데까지 딱 15분 걸렸어요. 진짜 그래요? 네. 진짜 그랬어요. 그 이후로 제가 주거래하는 은행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큰 시중은행 두 개가 있어요. 뭐 신한 하나. 그 이후로 그 신한 하나 앱을 열 일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써보니까 또 어떤 게 좋았냐면 중도 상환해야 될 때 네. 네. 중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중도 상환도 간단하게 그냥 상환해버리면 되더라고요. 해버리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전에 또 대출 신청했더니 네. 또 대출 금은 좀 줄었더라고요. 뭘 이제 그렇게 강화해서 그런 건지 왜 줄었지? 모르겠는데 여튼. 지난번 빌려주는 금액의 한 70%이긴 한데 또 금방 대출이 돼요. 한 10분 만에 또 대출이 되고 또 언제든지 상환되고 그래서 저는 이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카카오가 그동안에 보면 한 10년 동안 우리 카카오 처음에 생겼을 때 보면 그 Q&A나 뭐 소비자가 뭐 이런 것 좀 개선해 주세요 하면 개선해 주고 그죠? 그런 노력에 야 어떻게 뱅크에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시중은행들이 작년에 이제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이제 0.5까지 빠질 때 은행업 보험업 자체는 이제 금리가 빠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님이 줄어드니까 거기에다가 하나 더 이 엄청난 매기가 들어왔구나. 저는 제가 실제로 써보고 느꼈어요. 써보고 이 엄청난 매기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앞으로 카뱅을 안 쓰고 다시 다른 데로 바꿀 요인이 없어요, 지금은. 그게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랫폼 기업의 무형 자산의 가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카뱅에 대한 그런 정말 이 카뱅의 정확한 내재 가치가 얼마일까.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소비자로서 제가 써보고 이거는 분명한 이거 혁신 기업이라는 거죠. 그 뭐 네. 대출 받을 때 뭐 카드 신용카드 안 만들어도 돼요? 신용카드 저는 전혀 없어요. 근데 밑에 보면 카뱅 뭐 카드 만들기가 있는데 아 그거 누르면 또 카드가 하나 더 생기니까 그거는 안 눌렀어요. 최근 전세 대출 받는데 네. 카드 만들려고 그래서 네. 뭐 안 들었어요. 면회비도 비싼 걸로. 그게 이제 기존 은행들이 하던 짓이에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은행업 자체는 그죠? 은행업 자체는 이 10년물, 40년치 국채금리를 보시면 금리는 계속 우하향 트렌드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은행업이나 보험업은 사실 좋은 비즈니스는 아닌데 오늘 아침 저도 이제 우리 3프로에서 보여준 거 보고 알았어요. 교보증권에서 나왔던 자료였던가 그 데일리 유저가 MAU가 1100만 명 나오고 그러면 또 우리가 카카오톡이 2019년도에 톡보드로 이제 광고하면서 수익이 확 늘었듯이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플랫폼에 지금 그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 네네. 거기서 뭐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낼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 먼저 편의성,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독자적인 경쟁력. 또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은행은 뭐 했을까요? 네. 막말로 그러게. 우리 한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은행에 네. 하는 거 아닙니까? 월급 제일 많으니까. 네. 예, 뭐 그러면은 다른 데들은 뭐 놀고 왜 그랬을까요? 있나. 놀고 먹은. 근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은행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좀 보는데 네. 이제 IT만 보신 분들은 제가 이걸 환호할 수밖에 없다. 근데 IT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IT나 이런 걸 플랫폼을 투자하시는 가장 큰 단점이 은행에 대한 이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기존 은행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했냐 예, 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불편하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어요. 아, 은행에서는? 예. 아니, 은행뿐만 아닙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네. 가장 불편해야 된다. 왜? 대출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함부로 한다의 정의가 이게 약탈적 대출의 정의와 같은 개념이에요. 예. 쉽게 막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예. 예. 그게. 이게 서로가 충돌하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사실상 전 세계 주요국과 다 도입됐는데 뒤늦게 이제 10년 만에 도입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추세에 그런 상황에 맞춰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 은행들은 그런 관행들을 계속 법이 없었음에도 따랐는데 카뱅이 그거를 치고 나간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앞설 수 있었다. 물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었지만 네.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가능하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 네.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정부의 암묵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상식적으로 카카오뱅크 정부가 네? 인터넷은행은 1992년도에 예, 사실 노태우 정부 이후에 처음으로 은행을 허용해줬고요. 네. 그리고 신선은행은 그 당시에 다 망했어요. 합병되거나. 그만큼 은행의 신설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그렇겠죠. 은행이라는 게 갖고 있는 성격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는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쉽게 네. 말하면 돈의 배분을 누가 하냐면 은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은행의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되고 자산 버블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늘 따르게 되거든요. 자산 버블이 생기면 그 다음 다 식은 정해져 있잖아요. 항상 네. 금융 부실 이런 공식이 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규제를 하고 또 항상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하는 게 늘 이제 진행되어 왔던데 그 당시의 상황은 사실 경기 부양 관점에서 대출을 늘리고 싶어 했던 정부의 욕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인터넷 은행을 육성했던 거 그게 뭐냐면 이제 참여정 이전 이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 핀테크 활성화 정책과 사실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그렇죠. 핀테크와 인터넷 정책. 네네. 예. 네. 이러면서 대출이 늘어나는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네. 이런 이제 연결로 이것도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사실상 어떻게 본다라면 한 면에서는 이제 마이크로한 측면에서는 이 회사의 경쟁력. 네. 두 번째로는 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이게 결합되면서 이렇게 4년 만에 네.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예, 최고의 회사가 지금 만들어진 거죠. 아, 원래 은행이라는 게 만들기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는 게 당연한데 이제 어떤지 경기를 좀 부양시키고 싶은 마음 같은 게 이제 정부에 깔려 있는 거고 거기에 그렇죠. 제일 좋은 명분이 또 새로운 금융 뭐 핀테크 이쪽으로 이제 또 방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잘 맞아가면서 새로운 은행 만들어지는 거에도 정부가 조금 더 수월하게 해주고 뭐 이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토스가 좀 사실 굉장히 네. 난항이에요. 토스? 네. 토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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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가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오잖아요. 네. 지금 K뱅크 KB하고. 토스 이렇게 되는데 네. 어떤 이런 편의성 이런 측면에서는 어차피 비슷비슷할 텐데 예, 비슷비슷하고요. 네. 중요한 건 이 손님들이 액티브 유저가 1300만 명이라 하지만 사실 이 손님들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동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K뱅크가 네. 한 분기 만에 300만 명을 늘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고객은 얼마든지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대신 대출을 잘 잡냐. 이거는 대출은 한번 받으면 네.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후발주자들이 사실 네. 들어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카카오뱅크한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어찌 보면 카카오뱅크 장점이라는 거는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토스뱅크가 뭐 유저로 놓고 본다라면 그 바로 다음이거든요. 네. 근데 유저 수 놓고 본다라면 근데 이제 토스 입장에서는 대출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전하고는 정부의 스탠스가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대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이게 달라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카카오뱅크 입장에서 본다라면 경쟁자가 어느 정도의 이제 고객을 확보해서 규모 경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 토스뱅크 입장에서는 그걸 달성하기가 대단히 좀 힘들어진 상황이 되버렸어요. 아, 때도 잘 맞았군요. 아, 타이밍이 정말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사실 금리가 굉장히 다른 은행 일반 은행보다 조금 낮으려면 네. 먹는 게 좀 적을 거 아닙니까? 카카오뱅크는. 네. 그럼 뭘로 주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여기는? 우선은 이제 그 비용률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네. 아까 다른 회사보다 가격이 싸다 그랬잖아요. 네. 뭐 점포도 없고 하니까 뭐 그렇긴 하겠죠. 네, 지금 그래서 비용률이 네. 지금 업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네. 예, 오프라인 은행보다 훨씬 더 네. 싼 겁니다. 뭐 그렇겠죠. 예. 두 번째 또 우리 오프라인 은행들이 뭐 ATM기 설치하고 공동 전산망 그렇죠. 만들고 다 비용 들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정부 혜택이랄까요? 오픈뱅킹 다 정부 혜택인데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가장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비용률 자체가 굉장히 이제 싸게 되고 싸니까 당연히 가격도 싸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앞으로도 그러면 그 저렴한 비용으로 수익 내는 게 다예요?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저 돈 벌 가지들이 많이 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이 플랫폼을 이용한 수익 네. 이게 이제 앞으로의 관심 사안이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플랫폼을 이용한 수익이 무엇인가 우리 고민해봐야 할 텐데 제일 쉬운 게 이제 이제 대출이에요. 이제 은행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초우량 고객. 초우량 고객의 장점은 심사할 일이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비용이 적을 거 아니에요. 판관비가 네.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가능한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등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을 다른 은행이나 다른 저축은행에 연계해 주는 거예요. 아. 예, 요 비즈니스 모델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빌려줄 수 없는 대출해 줄 수 없는 고객들은 저축은행 다른 F2P. 저축은행으로 손님들 예. 밀어준다고요? 이게 필립 플랫폼의 핵심 사업 모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예. 아 그래요? 예. 두 번째 네. 이제 증권사 이제 연계 계좌인데요. 예. 요즘에는 계좌 개설을 할 때 카뱅에서 트는 거예요. 카뱅에서 트는 게 보면은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뭐 키우는 계좌개설. 신규 개설의 네. 30%가 카뱅에서 튼다고요. 네. 아 카카오 저 증권 말고 그냥 뭐 미래에셋이든 다른 데를 할 때도 카카오 뱅크를 통해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연계해가지고요. 한투 증권 계좌개설 한투에서는 거의 별로 안 터지고요. 아. 네. 아 그게 또 돈이 되는군요. 아 그럼요. 이제 계좌개설하게 되면 계좌개설 수익 있고요. 그다음에 한 건당 뭐 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네. 되죠. 이게 이제.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아직은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진행된 부분도 아 하나 남았네요. 이제 카드, 신용카드 이제 제휴해가지고 계속 이익을 늘리고 있죠. 예. 아, 예. 비자, 카카오 카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받는 건가요, 그러면? 요즘 PLCC 카드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 진짜 이 카카오뱅크를 하게 되면 이걸 전부 다 얘기해야 되는 금융에서 참 재미있는데 한편으로는 PLC 요즘에 가장 핫한 게 PLCC 카드라고 해서 PLCC? 예. 그게 뭐예요? 프라이드 레벨드 크레딧 카드라고 합니다. 뭐냐면 네. 카드를 만들 때 네. 이제는 비용을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하고 삼성카드 현대차하고 현대카드죠. 현대카드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비용을 수익과 비용을 동일하게 하고 이름도 현대차 카드로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요즘에 가장 핫한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네. 빅데이터를 나눠 갖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아~ 카드 결제하다면 많은 빅데이터들이 생기잖아요. 네. 이거를 나눠 갖는 시스템. 네. 아~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도 얻고 수익도 같이 쉐어하는 요게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 신한카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갖고 네, 그 카드를 쓰게 되면 신한은 당연히 이제 그 데이터 고객들의 저 데이터를 당연히 활용하고 그다음에 스타벅스도 같이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PLCC하고 일반 제휴카드의 차이점은 레비뉴하고 수익과 코스트를 쉐어한다는 거, 나눈다는 거예요. 네네. 예. 데이터도 나누지만 이익도 나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카드의 수수료를 낮출 수가 있어요. 가맹점 수수료를요. 아. 예. 아 같이 나누니까. 예. 데이터는 같이 활용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그걸 또 뭘 활용하고 예,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죠 카드에. 그래서 요즘에는 가장 이게 이제 카드사들이 미는 네네네 이거 요즘에 빠르게 팔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건 이제 지금 계속 늘리고 있고요. 아 늘리고 있어요. 예, 주요 카드사가 제외하고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나올 게 이제 보험이겠죠. 보험. 예. CEO가 보험 네. 다음 보험 출신이에요 다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보험은 네. 예, 훨씬 더 특히 자동차 보험 이런 거 네. 제외할 수 있는 가능성. 보험도 이게 돈이 꽤 크겠네 진짜. 예.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네. 이제 이게 성공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네. 이게 정말 80배 100배 PER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건 카카오페이하고 연결됩니다. 네. 네. 카카오페이도 여기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네. 뭐냐 대환대출 플랫폼입니다. 네? 대환대출. 대환대출. 그럼 정확히 뭐죠 그게? 그러니까. 대출을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한 1단계는 뭐냐면 금리 비교 사이트예요. 예, 금리를 비교만 하는데 네. 금리만 비교하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뱅크셀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업체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얘네들은 금리만 비교해 줘요. 근데 금리만 비교해 주면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아마존 기억하시죠? 잘 아시잖아요. 써보셨으면 네. 아시겠지만 아마존은 아마존 내 모든 결제 매입 모든 게 다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네. 금융은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 핵심은 뭐냐면 이 금리 비교 사이트에서 모든 결제가 다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대환 대출 플랫폼이라는 뒤에서의 이제 시스템, 네. 결제, 그다음에 특히 등기 업무, 네. 주택담보대출은 등기 업무도 있거든요. 네. 이것들을 다 온라인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짐으로써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3.5% 갖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중도 만기가 3년인데 한 달 남았어요. 네. 그러면 금리를 쫙 비교해주면서 쫙 비교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싼 카뱅에서 네. 3.5가 아니라 2%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클릭만 하면은 딱 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갈아타기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갈아타기를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예 오프라인 없이 그냥 온라인으로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야, 그때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적어야 되는 서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것도 다 그냥 서명해서 사인만 네. 하면은 바로 넘어갈 수,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고, 예, 예. 그게 카뱅이든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 연계를 해주든, 예, 연결을 해주는 네, 네, 이렇게 네. 하는 이게 성공만 한다라면 굉장한 파워풀한 사실상 금융의 아마존이 될 수 있는 네. 엄청난 이게 파워풀한 시스템이고요. 네.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이거를 엄청나게 탐내고 있고 카카오페이가 예. 아 그럼 예. 페이랑 둘이 좀 충돌할 부분이 있겠군요. 아 그럼요. 예. 이 부분은 뭐 카카오페이뿐만 예. 아니라 뭐 거의 대다수의 플랫폼 회사들이 이 부분을 노리고 있겠죠. 뱅크랑 페이랑 그러면 만약에 싸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카카오가 잘 중간에서 정리를 해 줄래나? 어떻게 말아서 경쟁하라고 할래? 대통령님 회사는 사실상 해주겠죠, 독립된 뭐.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각자가 예, 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뭐 그 합병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예. 어쨌든 이런 이 마이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마이데이터의 기본 컨셉 그 지향하는 바는 네. 이 대안대출 플랫폼 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네. 이것을 어떻게 장악하냐에 따라서 네. 이게 이제 대출, 보험 이게 전부 다 네. 네. 한꺼번에 한 사이트에서 이 사람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네. 모든 것들을 알아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 이게 AI에 붙어가지고 해주는. 네네. 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뭐 한 회사가 금융권의 예, 금융 서비스를 뭐 한꺼번에 싹 장악을 해버리는 예,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네네. 또 되겠다, 되게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자 이제 앞으로의 미래인 거예요. 네. 예, 아, 그러면 어떠세요? 그거를 한 회사가 한 플랫폼이 전체 금융기관들을 은행들을 다 장악하는 상황을 정부가 놔둘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건 뭐냐면 네. 아, 이런 미래가 한쪽에선 그려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만들고 대안대출 플랫폼을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현실화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카뱅이든 카카오페이가 P100배 이게 전혀 비싸지 않은 현실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 그렇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 네네네네. 네. 예,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 아, 예. 아까 방금 전에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대안대출 네. 플랫폼. 예. 네. 이거는 입장을 바꿔놓으면, 보면 은행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은행은 예. 50년 동안 영업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카카오뱅크에 예. 이렇게 끌려다니게 된 상황을 난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은데. 네, 과거하고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점 달라진 게 뭐냐면 네. 예전에는 정부 워치독이라는 곳이 사실상 네. 갑 중에 갑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등한 관계예요. 은행과 정부가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인 거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갑을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냐 예. 지금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정부의 지금 가장 큰 지금 핵심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가 가장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게 2년이든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계부채와 집값 문제거든요. 동의하세요? 네. 예. 이거라고 네. 뭐 동의 안 하셔도 네. 이분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예. 그러면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정부가 대책을 내놔도 집값이 안 빠지는 구조예요 지금. 빠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본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대출을 더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금리도 인상할 수밖에 없고 네. 금융 관점에서 이거를 푸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푸시를
아무리 정부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 예. 우리나라가 중국의 은행도 아니고. 예. 예. 은행을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행을 컨트롤하려면 자연스럽게 이제 뭔가 예. 뭐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금리 인상. 네. 예. 대출 한도 축소. 요게 이제 대표적인 정부의 정책 기조예요. 네. 네. 예. 근데 대안대출 플랫폼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게 무너져요. 어찌 보면 이런 정책 기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이게 굉장히 갑론을박 굉장히 많았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푸시해서 이걸 밀고 가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보면은 이제 두 개의 파트가 있어요. 한쪽 파트는 혁신을 주장하는 파트가 있고 한쪽은 이제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을 주장하는 파트가 있는데 혁신을 주장하는 파트에서 이걸 밀고 나갔는데 이쪽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거고 결론은 어떻게 났냐? 그래서 난 게 은행이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독자적인 플랫폼은 은행에서 만들잖아요. 네. 그럼 핀테크에 상품을 안 줄 가능성이 높아요. 좀 와닿으세요? 아니요. 네. 핀테크에 아 어쨌든 좀 네.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부정적인 면은 네. 어쨌든 이 물가를 잡아야 되고 정부의 역할은 집값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카카오가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을 했지만 대출 성장을 이렇게 계속 고성장을 할 수 없을 거다. 정부가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면 이런 대출 성장에 의해서 뭐 그 은행의 성장은 대출 성장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죠? 네, 그 부분이 이제 막힐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플랫폼 가치를 얘기했어요. 네. 근데 플랫폼 가치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스퀘어 가치 네. 무궁무진하게 스스로 이 플랫폼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카뱅은 그게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딜레마예요. 네. 네, 그걸 누가 정의하냐? 정부가 정의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대출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이 이 플랫폼 가치를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정부가 또한 규제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규제를 강화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있다. 거예요. 정부의 네. 규제에 의해서. 그렇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네. 시간이 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까 이 대출 중에서 네. 연기 대출이 있잖아요. 네. 연기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지 말고 너희들 중금리 대출을 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 너희들이 네. 예, 너희들이 왜 대출을 연기해주냐 이거예요. 너희는 원래 중금리 대출 하기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정부가 이제 끌고 간 거죠.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카뱅한테 예, 카뱅한테 이건 이런 건과 같은 거예요. 은행한테 너희들은 중소기업 대출이 가계대출보다 사실상 수익성이 나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중소기업 대출 40% 해라. 이것과 같은 규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규제는 네.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겠군요. 앞으로. 이게 이제 가장 큰 카뱅 입장에서는 계속 생기는 밸류에이션의 이제 허들이 되는 거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평가할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 밸류에이션은 시장이 평가하고 네. 이런 뉴스에 따라서 아마 이제 시장에서 판단하겠죠.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 그럼 그 시간이 이제 뭐 거의 다 되긴 했는데 그러면 카뱅이 이렇게 된다 치고 다른 은행들은 그러면 가치가 뚝뚝 떨어집니까? 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 카뱅이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의 스탠스는 뭐냐면 어쨌든 정부가 정책 기조가 네? 이전과 같이 혁신, 소비자 편익 이런 쪽으로 간다라면 카뱅에게 계속 힘을 실어줄 텐데 네.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부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 그거는 어쩔 수 없이 5대 은행을 통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은행에 더욱더 우호적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까 당장 이런 얘기 했잖아요. 카뱅에 중금리 대출 30% 하라. 네. 이거는 사실상 신용대출 하지 말라는 것과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당장 영업에서 위축될 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뭐 편하게 대출을 규제를 강화할 수 대출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예. 대출 규제 대출을 줄인다는 뜻은 뭐냐면 금리를 올린다는 뜻이고요. 그것이 지금까지의 은행의 마진이 좋아지면서 수익성이 좋아졌던 가장 결정적인 거고요. 이런 네. 기조가 하반기에 지속될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은행의 수익성을 계속 좋게 보는 겁니다. 지금 딱 이 순간에 네. 예, 1년, 2년 뒤를 내다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기준으로는 카뱅의 적정 주가를 이사님은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네, 편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정도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한 30배 정도까지는 아~ 네, 네, 비 기준으로. 30배면 지금 비싼 거잖아요. 카뱅이 뭐 아까 60배라면 60배 정도 그럼 되죠. 빠져야 되는 거네. 근데 그거는 어차피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60배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가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네. 언젠가는 네. 뭐 그러면은 60배가 타당하려면 네. 이익이 지금 저희가 한 5천억 정도를 내년도에 보고 있는데 네. 내년도에 한 1조 이상을 당장에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거는 근데 이제 그거는 밸류에이션 부분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네. 플랫폼의 가치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드린 이 30배 내외는 플랫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로 볼 땐 예, 본 거죠. 네, 네 플랫폼 회사로 본다면 지금의 가치보다 더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있고. 거고요. 예. 네. 그 뭐 아, 시간도 얼마 안 됐으니까 가격 예민합니다. 네. 우리 서 이사님하고는 이제 세미나 하면서 네, 우리가 네. 대화를 많이 좀 주고받기 때문에 네. 제 생각은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거 쭉 들으면서 테슬라가 떠올라요. 테슬라? 네, 테슬라가 네. 처음에 150달러 아~ 정도에서 이제 900달러 가는 그림 속에서 뭐 150불만 네, 하더라도 아니 이게 말이 되는 밸류에이션이냐? 전 세계 자동차 시가총액 다 더해도 한 600조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900조까지 가면서 그죠? 이게 말이 되냐? 테슬라 한 앱 지금 판 대수가 뭐 20만 대였는데, 예? 뭐 도요타, 폭스바겐 뭐 900만 대, 1,100만 대 파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랬을 때 저는 항상 시장이 주는 메시지를 시장이 옳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지금 3일 동안은 이 수급 때문에 오버슈팅하고는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저희는 뭐 카뱅 한 주도 없어요 지금. 한 주도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9월 9일 코스피 200 편입 다 되고 난 이후 그러고 나서 올해 주가를 한번 볼 거예요. 그게 보면 이제 시장이 적정 평가를 하겠죠. 할 건데 그 우리가 처음에 아니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이거 규모가 이건데 900조가 말이 되냐 이랬던 것처럼 그런데 어 뭐야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로 가네 자율주행 네, 거기에 이제 새로운 가치가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인지하기 전에 시장은 그걸 갖다가 또 밸류에이션에 또 그렇죠. 집어넣었던 네.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쓰기 참 편리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 확장성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님이 이런 가능성 그 확장성을 보여주셔서 저는 되게 감사해요. 되게 공부가 많이 됐고 두 번째는 또 하지만 은행은 정부 규제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 규제로 한 방에 또 플랫폼의 가치가 망가질 수가 있다면 그거는 또 디스카운트 요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확장성과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을 다 네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부의 규제 그리고 확장성 이 두 키워드로 카카오뱅크의 가치는 충분히 우리가 한번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거의 모든 내용들을 아마 네. 우리 서 이사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아마 많이 도움이 좀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 2시간 정도 토론해보고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좀 네. 네. 아쉽지만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백브리핑 들어야 돼요. 네. 우리 사님 좀 정기적으로 좀 한 번씩 나오세요. 예. 네. 네. 오늘 하여튼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신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